네, 그러면 이제 아까 3편 채권, 2편 물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총칙은 도대체 이제 뭘 하는 것인가? 이제 총칙은 이제 들어와서 예, 페이지 이제 기본서입니다. 페이지 이제 24페이지 가시면 돼.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요? 뭐 봤던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24페이지 가시면 뭐가 나오죠? 법률 행위의 요건 나옵니다. 법률 행위는 단독 행위, 무슨 행위? 쌍방 행위, 합동 행위의 요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적 성립 요건 있죠? 네? 줄친 부분 뭐 있어요? 당사자 존재, 목적의 존재, 의사표시 존재가 있을 것. 그래서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뭐다? 의사표시. 그럼 아까 여기서 당사자가 뭐가 있는 거예요? 갑하고 누가 있고. 됐죠? 그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여기서 갑하고 을이죠. 두 번째, 매매의 목적이 뭡니까? 갑의 목적이 뭐예요? 그요. 목적은 뭐다? 대금 달라. 이 사람의 목적은? 그럼 재산권 달라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되고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럼 매매의 목적은 뭐예요? 대금 달라, 재산권 달라가 목적이죠.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했죠. 이 의사표시를 앞으로 제가 별로 표현한다. 뭐로 표현한다? 별. 이 별이 의사표시예요. 뭐가 있을 것? 별이 있을 것. 뭐가 있을 것? 별이 셉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측 가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일반적 무슨 요건? 효력 요건. 줄쳐 있죠?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효력 발생 요건. 당사자가 있는데 당사자가 뭘 가질 것?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그럼 당사자가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무슨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두 번째, 목적은? 내용은 확장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타당성 있을 것. 됐죠? 다음 세 번째,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그럼 전부 다 이거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매매 계약 가지고. 무슨 계약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거기 무슨 요건 나왔어요? 성립 요건 나왔죠? 여기 나왔네, 여기. 성립 요건은 당목의. 당목의. 뭐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 다음에 뭐가 생기려면? 효력이 생기려면 그 당사자가 뭐가 있어야 되고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목적, 돈 달라, 대금 달라, 재산권 달라가 확가 적타. 무슨 적타?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을 가질 것.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그러면 다 갖추면 뭐란 얘기예요? 다 갖추면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성립 요건 못 갖추면 뭐가 될 것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립 안 되면 뭐다? 성립한 다음에 여기 효력이 생긴다잖아. 뭐가 생긴다? 무슨 요건 들어가요? 효력 요건 들어가죠. 그 문제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 그럼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겠네. 그럼 무효도 있겠네. 그죠? 그러면 효력이 없으면 이런 말 못, 안 나오겠네. 채권이 이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왼쪽 가보겠습니다. 자, 24페이지, 24페이지 가로 2번. 의에 가로 2번 있을까요?
성립 요건을 갖추면 법률 행위가 성립했다고 하며 갖추지 못하면 법률 행위 무슨 성립? 불성립이라고 한다. 또한 이미 성립한 뭐라도 법률에도 효력 요건을 갖추면 당사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유효죠. 유효죠. 자, 그렇지 못한 경우는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 또는 뭐다? 그러면 유효 반대말은 무효란 말은 알겠는데 취소가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취소. 그러면 취소는 유효, 무효 중간에 있는 거예요. 어디하고 어디요? 유효하고 뭐예요? 무효 중간에 있어가지고 취소할 수 있답니다. 뭐 할 수 있다? 그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올까? 자, 성립요건 세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성립요건 세 가지가 뭐가 있을까? 세 가지가 뭐죠? 자, 뭐 존재? 당사자가 뭐 할 거? 존재할 거. 두 번째, 목적이 존재할 거. 세 번째,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이게 무슨 요건? 자, 일반적인 무슨 요건이다? 네,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성립요건 못 갖추면 어떻게 될까요? 안이불자 써서 뭐다? 계약이 불성립했다. 갖추게 되면 성립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립한 다음에 이제 어느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성립한 효력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앞에 보면 아무 말도 없어. 그냥 갑자기 뭐 성립이었고 효력이었고 정신 못 차리잖아 지금. 근데 여러분 이미 뭘 알고 있어요 지금? 아니 매매계약 했잖아요 지금. 성립됐고 뭐 했다 여기? 효력 있잖아요. 그럼 무슨 요건 들어가요? 무슨 요건 들어가서 효력 요건 들어가서 그러면 당사자가 뭐 해야 돼요? 네, 무슨 능력 있고? 네, 권리 능력 갖춰야 되고 무슨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도 있고 무슨 능력도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목적은 확가적탑입니다. 뭐요?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그다음 뭐요? 사회적 타당성을 가질 것. 다음 의사 표시는 뭐였습니까?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그러면 효력 요건 이거 다 갖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갖추면 뭐예요? 유효. 유효. 뭐라? 유효. 그러면 이제 이것이 고장이 생기면 여기 고장이 생기면 무효만 있습니까? 그러면 유효의 반대말은 무효는 알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취소는 어디 있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실제 뭘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어디로 가고 취소 안 하겠다면 그러니까 취소는 어디로 무효로 갈 수도 있고 어디로 갈 수도 있다. 이 중간적인 성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조문에 적혀 있다는 얘기죠. 뭐에 적혀 있다고요? 조문. 그러면 이제 이 취소가 유효, 무효, 진짜 딱 중간이냐? 유효, 무효 여기 딱 중앙에 있느냐? 그렇진 않아. 그러면 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자, 무효에 가까울까요? 유효에 가까울까? 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게 지금부터 어차피 하는 거니까 무효가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이게 두 가지가 있고 유효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1, 2, 3, 4 나와요. 나중에 뭐 나온다? 굉장히 체계적이야. 그러면 이렇게 무효일 때는 이렇게 표현해. 보통은 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다? 그럼 여기 뭐가 있을까 이게? 아니 확정적 유효가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확정적이지 않다 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네? 확정적이지 않다. 불자 써요, 불. 해봐요, 그러면. 아니, 불. 아니, 불. 확정 무효라고. 뭐라고요? 요거는. 아니, 이게 얼마나 이게 기계적인데. 굉장히 뭐한 거다? 불확정 뭐다? 유효라고 그래요. 그럼 무효가 몇 개가 있고? 아니 두 개 있잖아. 두 개. 유효도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요. 그러면 저기서 여기서 여기 오는 거 있죠? 그러면 해볼까? 약정, 약정, 성립. 뭐가 아니고? 불성립 아니고 성립한 내려왔죠? 그러면 여기 몇 개가 있어요? 여기? 찔러. 하나, 둘, 셋, 넷. 뭐라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아까 말하는 유효는 어떤 거 있었어요? 4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유효? 확정 유효. 약정, 약정. 불성립이 아니고 성립한 다음에 뭐 하다? 이제 퍼펙트 유효했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취소는? 취소는? 이제 고르세요. 이제 찍기 실력이야. 취소. 그러면 혹시 뭐 정확한 건 아닌데 혹시 여러분들 뭐 며칠 전에도 뭐 정유라 뭐 집에 누가 계안이 뭐 침입했대서 나오잖아. 그럼 정유라가 말 타고서 이대를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입학 뭐 했어 지금? 취소했다고 그랬어. 그러면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때는 효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제 생겨가지고 뭐야? 응? 그러니까 그때 뭐라면 뭐라냐면 제적 당하려고 그랬어. 자퇴를 하려고 그랬어. 그럼 자퇴한 건 뭐야? 그 학교 다닌 이게 근거가 남아 있잖아. 그럼 뛰면 다녔다는 근거가 남아 있잖아요. 그 나중에 좀 복학 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입학이 뭐가 됐다고? 이제 쉽게 해서 뭐예요? 갑질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아,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갑질을 너무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뭘 들어요? 자괴감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 그 무슨 H그룹의 아들이, 예? 자, 뭐 김현장? 그 김현장 다니는 변호사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갑에 속하지 않을까? 아니, 변호사들도 뭐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적어도 나름 긍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 사람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고서도 아,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 아, 우리는 뭐 처벌을 원하지 뭐야? 이렇게 무마가 됐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앞으로 또 거기서도 수주를 일을 받으려면 넘어가야 되겠죠. 만약 일반인이 변호사를 잡고서 뭐라 했으면 가만히 있었을까? 아마 박살했을 거예요, 아마. 일종의 뭐가 느껴져요, 그게. 아, 이게 뭔가 뭐야? 뭔가 느끼잖아, 이게. 그런 거. 자, 어쨌든, 퍼펙트 뭐가 되는 거다? 유효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유라도 이렇게 다니다가 입학이 뭐가 됐다? 그럼 다니는 동안은 뭐가 있었어? 효력이 있었겠네? 그러다 입학이 뭐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그때부터 끝난 게 아니지? 그 학생은 처음부터 입학하지 않았던 것이 되는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1, 2, 3, 4 중에서 찍는 거야. 여러분들은 찍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뭐하고 해서?
찍기 성부하는 거지. 알고 있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 문제 없어. 아셨어요? 찍으세요. 1, 2, 3, 4 중에서. 뭐라고요? 아니, 아까 있잖아. 학교 다닐 때 효력이 있었어, 없었어? 그러면 여기, 여 무역, 위, 여기, 이거, 이거부터 생각해봐. 일단 다니고 있었지. 그럼 뭐야? 무효야, 유효야? 그거야, 그거. 그럼 찍어도 어디서 찍어야 돼? 그 찍어도 유효수 안에서 찍어야 될거 아니야? 아니, 이게 지금 이거 보기 전에 한번 보는 거야, 지금. 일단 다녔으니까 효력은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다, 그러다 입학이 뭐가 됐으면, 쉬었으면, 그러면 어디서 골라야 돼, 골라도. 아니, 여기서 고르는데, 3번과 4번 둘 중에 찍었다는 얘기야, 내 말은. 몇번 찍고 싶어요? 에? 그렇지. 몇 번? 왜또 4번이야, 또. 몇 번? 3번을 찍으란 말이야, 이게. 불확정. 이게 뭐냐면, 이게 떨고 있는 거 있죠? 이리 갈까, 이리 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불안정한 거 있잖아. 에? 불확정유라고 그래. 취소를 뭐라 한다? 그럼 불확정유에다가 이제 취소가 되면 어디로 가고, 이리 간다면 어디로? 확정무효가 되고, 취소가 안 되면, 아니, 확정유효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약정 뭐에서? 불성립 아니고 성립해서 유효가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유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확정무효, 불확정유효, 확정유효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확정유효가 좋은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취소라는 것은 일단 뭐 했다가 유효 세계에 왔다가 그것이 취소 사유가 되면 일로 가서 되는 거예요.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험에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취소는 몇 번도 아니고 무효 소속인 불확정 무효도 아니고 확정 무효도 아니고 뭐다? 이게 뭐할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 영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총칙은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확정 무효, 확정 유효 이거 내겠어요? 불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내겠어요? 당연히 이거 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 벌써 시험 출제돼 있어 이거요 이거는. 다만 이제 지문이 뭐야? 짧으냐, 기냐, 사례냐, 문장이냐 이것뿐이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는 어디 있는 거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말하는 무효는 말이 없으면 전부 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말하는 무효는 말이 없으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확정 무효고 뭐다? 확정 유효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게 바로 뭐다? 취소. 그럼 이것도 있겠네, 나중에. 이것도 있겠네. 아셨습니까? 그 철저히 분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고장 생기면 1, 2, 3, 4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무슨 요건 못 갖추면? 그럼 4번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 1번, 2번, 3번 고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면, 아, 그러면 권리 능력이 없으면, 의사 능력이 없으면, 행위 능력이 없으면, 확정할 수 없으면, 가능하지 않으면, 적법하지 않으면, 타당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으면, 하자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효력에 문제가 있으면 고르는 거예요. 몇 번, 몇 번, 몇 번. 4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다 갖춰도 하나라도 삐끗하면 뭐 한다? 4번은 아니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게 조문에 결정돼 있다, 안돼 있다? 아니, 조문에 결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고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책 한번 접은 적 있죠? 세개세번 두들긴 적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볼게요. 하나씩 봅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하고 나서 26페이지 가면, 몇 페이지 가면? 자, 한번 볼게요. 자, 권리 능력이란 단어 있죠?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진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2번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자, 의사 능력이란 말 있죠? 그럼 의사 능력은 정신적 판단 능력이죠? 그럼 2번에 의사 능력 없으면 무효라고도 있죠? 그러면 1, 2, 3, 4 중에서 몇 번일까? 무효라고 했으니까 2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무효? 확정 무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편 밑에 무슨 능력이 없으면 행위 능력 없죠? 이게 제가 미피피라고 했을 거예요. 뭐라고? 미피피. 법률 행위 능력 없는 자들의 법률 행위는 자, 여기 뭐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네? 큰 틀은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취소란 얘기는 몇 번일까? 3번. 3번을 얘기하는 거야. 몇 번? 3번. 3번이야, 3번. 아니, 이거 가지고 앞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 그럼 보세요. 제가 권리 능력은 필요 없다고 그랬지. 무슨 능력?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안 낼 거니까. 그러면 의사 능력 없으면 몇 번이었어요? 2번이었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없으면? 이거 3번이었겠네.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건 이제 목적 들어가죠. 네? 법률행위 뭐 했어요? 목적. 자, 그럼 법률행위 나왔을 때 행위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단독행위일까, 쌍방행위일까, 합동행위일까? 그 쌍방행위가 계약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계약 중 가장 많이 쓰는 계약이 뭐예요? 아니, 매매지. 그죠? 그럼 토지를 매매했어요. 토지를 뭐 했다고? 그럼 매매 목적물은 뭐예요? 매매 목적물은 토지죠. 매매의 목적은 뭐예요? 매도인이 원하는 목적 내용은 뭐예요? 돈, 대금, 달라. 매수인이 원하는 목적은 뭐예요? 어? 재산권 달라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서설에 1.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법률행위에 의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효과로서 법률행위 뭐라 한다? 내용. 가로 2번 법률행위의 목적과 목적물은 뭘 것? 예를 들면 일필지 토지 매매에서 매매계약의 목적은 매도인의 무슨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 달란 얘기죠. 매수인은 뭐다? 목적물 인도 청구권. 정확히 표현하면 재산권 청구권이죠. 이때 토지는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지나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그럼 결론만 볼게요. 자, 거기 확정할 수 없다고 되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무효란 말 들어가 있죠. 그럼 1, 2, 3, 4 중에서 몇 번이란 얘기일까? 2번이죠. 그럼 아까 여러분들 아까 의사능력 있었죠? 네? 앞으로 쓰는 방법은 아까 의사능력에다가 아까 여러분들 몇 번 썼어? 2번 썼지.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 써놓은 다음에 뭐 한 다음에? 그럼 뭐도 아니고 이렇게 쓰셔야 돼. 아까 2번만 썼잖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뭐야. 다 내가 한 번씩 이렇게 훑어온 거야, 이렇게.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의사 능력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몇 번이라는 얘기야? 3번이라는 얘기지. 3번. 그럼 밑에 미피피는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쓸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1, 2, 3. 4번 넣고 뭐도 아니고 1번, 2번, 4번 아니고 이렇게 연습해 가는 거예요. 어떤 말을 바꿔낼지 모르잖아. 장난치는 말에 현혹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된다?
연습하면 되잖아요. 자,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라고 돼 있죠. 그럼 그 무효는 무슨 무효예요? 확정 무효니까 어떻게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돼? 다 써야 되는 게 다 쓰고 1, 2, 3, 4 해가지고 뭐야?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은 몇 번이다? 2번. 거기 무효라고 돼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아니 앞으로 이렇게 연습해 나가면 어떤 지문이 장난치더라도 내가 대응할 수가 있다. 그럼 미피피는 여러분들 갑자기 2번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피피는 무효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평상시 내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몇 번이었다. 3번이라 연습했으면 2번이라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그 또 가볼까요? 28페이지 가봅시다. 자, 거기 목적에 뭐가 나와요? 목적에 실현 가능 나오죠? 아, 지금 뭐 보는 거 아니고. 자, 그럼 밑으로 가시면 심화 학습에 들어가면 거기 원시적 불능 법령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출처 있잖아. 출처 있잖아. 무효라고 돼 있죠. 그 무효는 또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되죠.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2번이에요. 이렇게 공부하면 총칙 천하 무적이 될 것이다. 나올 때마다 그 원시적 불능은 뭐예요? 1, 2, 3, 4 중에서 몇 번? 2번이네. 자, 우측 가면 후발적 불능 나와요. 뭐라고 적혀있어요? 위라고 돼있네. 어떻게 쓰고 싶어요? 아니지, 아니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에? 3번도 아니고, 몇 번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공부해가면, 처음에는 좀 의식을 하니까 머리가 좀 아프지요. 근데 이상하게 점점 가면 갈수록 머리가 안 아플 거야. 순서절이기 때문에. 그럼 11월, 12월 이 과정을 겪지 않는 1월 달에 들어온 수험생은 어떻게 될까? 2년 공부한 사람하고 1년 공부한 사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몇 살이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설명할 때 자기 실력이 늘어요. 왜?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뭐 한다? 끄집어내셔야 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순서 가보는 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9페이지 가시면 목적에 무슨 성 나와요? 응? 적법성 나와.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갖다 표시해 보는 거야. 아셨어요? 자, 그럼 거기 2번에 2번 보시면 무슨 규정 위반하면? 효력 규정 위반하면 사법상 효력도 뭐다? 무효라고 돼 있죠. 그럼 무에다가 써보세요. 1, 2, 3, 4 놓고 몇 번 쓰면 되는 거예요? 몇 번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몇 번? 2번. 아, 자꾸 연습하는 거 이렇게. 다음 밑에 무슨 규정 있어요? 단속 규정 위반하면 사법상 효력은 뭐다? 그 위헌은 뭐예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몇 번? 4번.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보고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뭐 내용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1, 2, 3, 4 찾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 가볼까요? 자, 사회적 타당성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이걸 저는 앞으로 거기 조문을 볼게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하는 법례는 뭐로 한다? 자, 선자 동그라미, 풍자 동그라미, 기자 동그라미. 앞으로 이건 선풍기 무효라고 할 거예요. 무슨 무효? 그럼 거기 무효라고 돼 있죠. 그 무효 쓰세요. 뭐
무효. 무효를 무효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2번이란 얘기예요. 선풍기 무효는 뭐예요? 불확정 무효도 아니고 불확정 유효도 아니고 확정 유효도 아니고 뭐다? 확정 무효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1년도 할 거란 얘기야. 지금 뭐 표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외우란 얘기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렇게 놓고요. 그럼 또 넘겨봅시다. 네. 36페이지 가면 104조가 있어요. 몇 조요? 104조. 36페이지 104조. 제목이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몇 페이지요? 36페이지. 표시하는 거예요. 당사자 궁박정설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한 법률행위 뭐로 한다? 네, 무효한단 말이었네. 그럼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막 섞어내면 나중에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설명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예요? 목적은 뭐다? 확정 가능 적법 뭐다? 타당성. 무슨 성? 확가 적타. 뭐라고요? 전 지금 제목 기획하는 거, 제목을. 틀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의사표시들하면 의사표시가 뭐여야 되고? 일치해야 되고, 뭐가 없을까? 하자가 없을 것. 그럼 여기다 좀 해볼까요? 의사와 표시가 뭐여야 된다?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그럼 볼게요. 의사와 표시가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아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마음속 의사와 밖의 표시가 뭐하는 것? 일치하는 게 좋죠. 그런데 가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특히 회사 가서는 어떻게 돼요? 마음속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렇게 살면 큰일 나. 의사표시가 뭐야 돼요? 불일치. 속에서는 볼 끄는데 뭐야? 앞에서는 뭐야? 부장님이 최고. 어디서 높여줘야 안 높여줘야 돼요? 높여줘야 되겠죠. 특히 여러분들 회사 가서 뭡니까? 특히 술 먹고 나서 뭐라 합니까? 술 안 주면서 뭐 불만 있으면 얘기해봐. 술 먹고 솔직하게.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자, 1단계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불일치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이거 문제 있죠?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는 경우도 있다.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 알고 하는 건 뭐 하는 것? 모르고 하는 것. 그러면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 네? 애들. 아니. 아기. 의사표시 불일치를 말하고 있는 거 알고 하는 거. 이걸 애들 말은 뭐야? 뻥 치지 말라고 그러지. 뻥. 이게 속된 말로 거짓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면 책에다가 거짓말 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없어 보이잖아. 이 알고 하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뭘 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거짓말, 거짓 표시를. 허위 표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표시요? 그러면 이 모르고 하는 것을 뭐라면은 착오라고 그래요. 모르고 하는 뭐라 한다고요? 이건 착오라고 그래요. 착오. 뭐가 있다고요? 착오가 있다고 그래요. 다음, 허위 표시를 하는데, 예? 상대방하고 짜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지 혼자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표시예요, 여러분?
붙여봐. 혼자 허위 표시와 뭐요? 짜고 허위 표시가 있다는 얘기. 그러면 혼자란 말을 갖다가 좀 저희들끼리 약속 멋있게 표현하면 뭘까요? 이게 이렇게 근데 혼자는 것을 짜고 하는 것을 또 뭐라 했더만, 아 별로 이름 안 좋아 이거. 이름 별로 안 좋아 이거. 이름 별로 안 좋아. 통정이라고 그래. 통정이 뭐 무슨 정을 통한다 그런 얘기 아니고 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표시 뭐야 무슨 표시? 단독 허위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가 있고 뭐가 있다? 차고가 있다. 자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게 문제가 흠. 그게 뭐냐면 사기가 들어왔을 때 뭐가 들어오면 사기가 들어오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기당한 사람은 아니 마음속 의사와 밖에 표시가 같죠. 사기 당한 줄을 모르고 하잖아요. 사기 당한 사람은 웃을까 안 웃을까? 아니 계약 당시는 웃죠. 그래도 나중에 사기를 알게 되면 그때 뭐야 화를 내겠지. 그럼 계약 당시는 일치다 불일치다? 사기 당하면 일치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자, 단독 허위 표시를 설명해 보세요. 설명해 볼까요? 딱 한번 예를 들을게. 일치가 아니고 불일치인데. 에? 내려왔어. 에?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야? 알고 하는데. 아니, 짜고 하는 게 아니고 혼자 하는 거. 제 수업을 잘 들으시면 전 다 터치를 하죠. 하나만 전공으로 답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설명하러 왔잖아 지금. 네. 어떻게 설명해야 돼? 다 터치해란 말이에요. 이거 설명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아니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불일치를 뭐예요?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알고 하는데 짜고 하는 게 아니고 혼자 하는 거. 그러면 하나를 알게 드렸으면 응용이 돼야 되겠죠. 통정허위 표시를 설명하세요. 일치가 아니고 불일치인데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짜고 하는 거다. 이렇게 공부하면 천하무적이 될 것이다. 근데 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차고를 설명하세요. 일치가 아니고 불일치하는데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하는 것이 차고입니다. 그럼 이거 설명하세요. 사기는 불일치가 아니고 일치하는데 흠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하자가 있다 이게. 그럼 다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요. 이게 지금 틀이야 틀.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딱 나오면 일단 일치와 뭐가 있고 불일치가 있고 불일치를 뭐요?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죠. 알고 하는 게 뭐예요? 허위표시. 모르는 게 뭐다? 차고. 그럼 책임감이 이게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을 필요가 없죠. 자, 보여 갑시다. 자, 책이 막 넘긴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48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요? 48페이지. 자, 거기 의사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뭐예요? 하자가 없을 것도 있죠? 그럼 의사 표시 불일치 들어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제가 불일치를 뭐하고 알고 하는데 그죠? 혼자 한 경우도 있고 뭐한 경우도 있고 짜고 한 경우도 있죠. 그럼 표제가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뭐예요? 차고죠. 차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자는 스페시는 일치하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 거죠. 그죠? 책 보면 헷갈리죠? 그러니까 저걸 연습하란 말이에요. 입에서 뭐 할 때까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책 보는 게 아니고 자꾸 말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표시 일치와 뭐가 있다? 불일치가 있다. 일치하는데 문제 있는 게 뭐고? 사기고. 불일치하는 것을 뭐 하는 것? 알고 하는 게 뭐고? 허위표시고. 모르고 하는 게 뭐고? 착오고. 그 다음에 허위표시인데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짜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 가지고 이제 49페이지부터 조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49페이지 나오는 제목이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읽어볼까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유효한 얘기죠. 그죠? 그럼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1, 2, 3, 4 중에서 뭐란 얘기예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이란 얘기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 진이 아님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을 때는 뭐로 한다? 그 무효는 몇 번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2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4번 갔다가 2번 간다는 얘기죠. 원칙, 유효, 예외, 무효라는 얘기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의에 보시면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면서 진이와 다른 표시하는 경우가 뭐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이다. 예를 들면 갑이 노트북을 줄 생각도 없이 을에 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회사에서 사직할 의사 없이 홧김에 사직서 제출하는 경우. 그럼 거기 동그라미 2번 맨 마지막에 줄처지 있죠. 무슨 표시요? 네, 그러면 단독 허위 표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번 갔다가 2번 갔죠. 뭐 갔다가? 4번 갔다가 몇 번 갔어요? 2번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넘겨봅시다. 네, 51페이지. 108조 무슨 표시? 통정 허위 표시 나와요. 108조 있습니까? 51페이지. 맨 밑에 108조. 쪽이 아니고 108조. 51페이지 조문 있어요?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한 허위의사 표시는 뭐로 한다?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2번. 그러면 허위 표시를 짜고 했을 때는 상대방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없어서 무효로 한 거야.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허위 표시를 혼자 한 경우는 상대방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다가 유효로 갔다가 이쪽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로 했죠. 왔다 갔다 했죠. 앞으로 이거 가지고 공부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보면서 그렇게 연습하면 되고요. 다음 계속 넘겨볼까요? 55페이지 가볼까요? 착오가 나오네. 뭐가 나온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 중요 부분에 뭐가 있는 때 착오가 있는 때 아, 뭐 할 수 있다. 그럼 뭐라고 적어야 돼?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3번. 불확정 유효란 얘기죠. 물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그건 나중 문제고. 그럼 착오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적기만 해요. 뭐 다른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게 이제 뭘까요? 사기.
강박이 나오겠죠. 나올 때까지 계속 넘기면 되겠네. 60페이지 맨 꼭대기 1항만 보세요. 뭐라고 됐을까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거기 상대 1항이 뭐라고 했습니까? 1항 읽어보면 뭐라고 됐어요? 첫 번째 읽어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사기나 강박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몇 번이다? 3번이네. 그렇죠?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기 당해놓고 가서 이렇게 하세요. 이건 사기였으니까 이건 무효야. 그러면 틀린 말이겠네. 아, 취소로 됐잖아요 지금. 몇 번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4번도 아니고 몇 번이다? 3번.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 의사표시 불일치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보세요. 의사는 2번, 행했으면 3번,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고장 생기면 전부 다 2번이라 해볼게요. 몇 번이요? 쓰지 마세요. 그냥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2번. 그럼 불일치가 뭐뭐가 있었어요? 단독 회의표시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통정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착오가 있었다고요. 이게 뭐다? 사기야. 단독 회의표시는 4번 갔다가 몇 번 왔어요? 4번 갔다가 2번 왔죠. 통정은 몇 번이에요? 2번이요. 착오는 몇 번이에요? 3번. 사기도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러면 2번이 많아요? 3번이 많아요? 2번이 훨씬 뭐예요? 많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기억해야 돼. 2번 3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손 올리세요. 당사자. 당사자. 능능. 능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목적. 목적. 화가적타. 화가적타. 당사자 능능 목적 화가적타. 당사자 능능 화가적타. 스텝이 꼬였어. 당사자 능능 목적 화가적타. 의사 표시 들어가면 단통 착사. 열 개입니다. 위로 가면 기준이 세 개지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죠. 당사자 밑에는 능능. 뭐라고요? 능능. 목적은 뭐다? 화가 적타. 의사표시는 단통 착사. 단독 회의표시, 통정 회의표시, 착오, 사기, 강박. 아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3번은 세 개밖에 없어. 행위, 무능력. 뭐라고요? 옆에 없어요. 여기 행위, 능력 없는 거 있죠. 여기. 행위, 능력 없는 거. 여기 무 있죠. 무. 그죠? 여기 뭐 있어요? 사기 있죠? 그죠? 여기 뭐 있어요? 착오가 있다고요. 아십니까? 그러면 무사착까지 할 말이 뭐 있어? 떠떠떠떠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계속 날아야 돼요? 비행기 날다가 어떻게 돼요? 뭐 떨어지기는 무사창 육해야지 뭐 한다고요? 그럼 당사자 능능 목적 화가 적타 의사표시 단통 착사. 이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뭐다? 노래 불러봐요.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날다가 어떻게 돼요? 무사 착륙하는 거 아셨습니까? 무슨 착륙? 무사 착륙.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아, 어떻게 2번이 어떤 게 3,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지금 어떻게 한 번에 기억이 돼요? 이 큰 틀을 가지고 놀다가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칙은 뭐가 나오는 거야? 총칙은 총칙 나오면 뭐야? 손이 딱 올라가서 당사자 능 목적 화가 적타 의사표시 단통 착사 아시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능, 두 번째 능이 뭐다? 미피피. 두 번째 능이 뭐라고요? 미피피. 끝에 뭐 있어요? 차고하고 뭐야? 사기 있잖아. 그 세 가지만 몇 번이고? 3번이고 나머지 거 그냥 몰아쳐. 몇 번이다 모르면 그게 찍는 거야. 공부하는 요령은 뭐다? 몰아서 뭐 한다? 몰고 나가야 되지. 자꾸 쪼개서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 머리가 무진장 아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목적이 있었죠? 네? 목적에서 고장 생기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2번에서 여기서 화과 적태에서는 뭐가 없어? 3번이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시험 문제 때 아주 추상적인단 말이야. 목적에 고장이 생기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된다고.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이게. 지엽적인 것을 내는 게 아니고 뭐다? 흐름을 따라 묻는단 말이야. 아셨어요? 그럼 총칙은 뭐 하는 거야, 총칙은? 총칙은 뭐 하는데요? 당사자, 능, 목적, 화가, 적타, 의사표시는 뭐다? 단통, 착사. 됐어요? 그러면 3편 채권 뭐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게 찍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찍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이거는 뭐하고 연관 있는 거예요? 계약법하고 그러니까 3편에 채권하고 총칙이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약정 성립 못한 게 불성립 성립이니까 무슨 요건이 나오고 성립 요건이 나오고 성립한 다음에 아까 유효라면서요. 그럼 위에 반대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요건이 나와? 효력 요건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지금 총칙을 끄집어냈잖아, 지금. 약정 뭐 했다? 성립. 그죠? 그 다음 달라 뭐가 생겼다? 효력이 생겼다. 그러니까 당사자 능. 목적이 뭐다? 화가 적타. 그럼 의사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는 게 뭐다? 단통 착사라고요. 총칙은 그 공부하는 거야. 총칙은 뭐 공부한다고요? 매매 당사자가 능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두 번째 매매 계약의 목적이 뭐예요? 화가 적타가 있는 건지 또 의사표시가 뭐다? 단통 착사에 걸리지 않는지 그거 공부하는 것이 어디다? 총칙. 그럼 제일 이상한 게 뭐예요? 3번 아니야. 3번. 뭐다? 취소라고. 그러니까 총칙은 나중에 뭘 잡아야 된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취소를 잡으면 해결 끝. 됐어요? 물권법은? 이거 잡으면 끝. 이게 뭐야? 이거 이상한 거 있잖아요. 예? 점유는 본권이다, 본권이 아니다. 이 근본이 없어. 이 근본이 없는 권리가 무슨 권이야? 점유권. 그래서 점유권은 싸가지 권리야. 싸가지가 없는 권리라고. 뭐가 없어? 근데 해결이 안 되면 점유가 나타나서 다 해결이 돼. 일이 안 풀리는데 뭐가 안 풀리는데? 본권이 없어서 일이 안 풀리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나서? 일을 다 해결해버려. 그래서 점유권은 깡패야. 뭔가 일 실마리 풀어가는 뭐다? 그게 점유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총칙은 아까 뭐예요? 3번. 뭐예요? 취소를 어떻게든 공략을 해야 되고요. 물권은 뭘 공략한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본권 아닌 거. 근본 없는 뭐다? 점유를 잘 관리하면 돼. 3편 채권은 뭘 관리하면 돼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있잖아, 아까. 채무를 뭐 해야 되는데? 못했을 때 그거 관리하면 돼. 그 세 가지를 하게 되면 뭐다? 16개 맞는 건 시군죽 먹기야. 그 틀을 견제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몇 개는 맞힐 수 있다. 됐잖아. 어떤 시험 16개 맞히는 자신 있는 거야. 그다음부터 뭐야? 오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아셨어요? 네. 근데 집에 갈 때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마지막 시험 기억하세요. 당사자 뭐다? 총칙은 뭐야? 능. 목적은 화가 적타고 의사표시는 단통 착사인데,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까 미피피 두 번째 능 있죠? 능, 두 번째 능. 미피피하고 뭐다? 차고 사기. 그 세 가지는 몇 번이고? 3번이고, 나머지 건 2번이야. 차차 알게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작년에 시험했던 것이 갑자기 뭐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나와. 같은 말이야. 불확정 무효나 유동적 무효나 이러면 이게 뭐가 될까? 유동적 무효가 되겠지. 다음 중 효력이 확정적이지 아니한 것을 고르세요. 그럼 뭘 하는 얘기야? 확정적이지 아닌 것은 뭐란 거예요? 불확정 무효하고 불확정은 고르라는 얘기야. 총칙은 틀립니다. 됐어요? 그러면 총칙은 뭐다? 당사자, 능, 목적, 화가, 적타, 의사표시, 단통, 착사. 여기 있어. 여기는 아시겠죠? 약정 성립해서 뭐한다? 예? 달라가 생겼어. 채무 이행 마지막 단계가 이쪽까지요. 여긴 채권행위, 물권행위잖아요. 매매계약해서 잔금 주고 뭐하는 거? 등기서류에서 등기하는 게 여기야. 다시 뭐라고요? 3편 채권 뭐해서? 매매했어. 2편 물건 마지막 뭐죠? 잔금 주고 등기서류 해가지고 뭐하는 거? 등기. 총칙은 뭐에 가는 거? 당사자 능 목적 화가 적타 의사표시 뭐다? 단통 착사. 수없이 얘기할 거야. 아셨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